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15일 무자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토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무토는 좀 안정감을 주는 글자이기도 한데요. 자, 보시면 경자년에 무인홀에 속해 있는 무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아래에서 이 무토가 또 활동하는 격이라 오늘은 이 글자들 속성 때문에 역마, 즉 돌아다니거나 먼 원거리에서의 연락이 오고 갈 수가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또 자축인묘 중에서 자가 왔기 때문에 또첫 시작이 돼요. 그래서 스타트하는 날또 어떤 새로운 기운이 시작하는 흐름이 보이고요. 지금 이제 천간을 또 적어보자면 비견 바로 곧바로 적겠습니다. 또 경금은 식신이 되죠. 그리고 자수 같은 경우는 재성입니다. 정재라고 적고요. 그리고 인목은 바로 관성입니다. 편관이라고 적습니다. 네, 역시 정재라고 적고요. 무토는 이 병화의 기운을 빌어서 쓰는 토기운입니다. 그래서 해자축의 자가 바로 무토 입장에서는 태지의 환경이 됩니다. 태라는 것은 좀 불안하죠. 그리고 인묘진의 인. 이 인묘진의 인은 바로 병화와 마찬가지로 장생지에 영향을 받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 장생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무토 중심에서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볼때 경자년 지금 초입기라서 임수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인홀은 현재 입춘이 시작되고 나서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무토 구간에 7일이 지났기 때문에 병화가 일주일 동안 수령하는 해당 기간이 지금 현재 기간이고요. 그다 모두가 끝났을 때 갑목의 기간인 16일이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병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친을 먼저 적고 현재의 포지션을 지금 적어봤는데요. 오늘 하루를 지금 보시게 되면 원거리 연락을 제가 먼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원거리 연락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변화가 그냥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맥이 변하는 거죠. 기존 관계들이 등을 돌릴 수가 있고요. 기존 세력들이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입장 표명. 이런 입장이 바뀔 수가 있고요. 자수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정한 세력이 힘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 중에서 선이 이깁니다. 그만큼 무토는 칼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흐름을 봤을 때 이제 갑목일간부터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갑목 입장에서는요. 갑목일간 분들은 무토가 들어왔으니까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이 자수 환경이니까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갑목 일간 분들께서요. 평상시보다 굉장히 돋보이고 또 돋보이려고 하는 날, 화려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공식 모임에 약속을 잡고 나가게 되시거나 데이트가 생긴다거나 이성과의 데이트뿐만이 아니라 동성 간의 데이트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쇼핑을 하시러 외부에 나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목 분들은 오늘 나가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60% 이상 되실 것 같아요. 통계를 내보자면. 그 다음에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 분들은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적으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전 상황이 꼬일 수가 있는 하루가 됩니다. 생활비라던가 공과금 납부 이 부분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현금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무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자수에 놓여서 병화분들께서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병화분들께서 사실 정작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부분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화분이 어떤 분야의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어떤 기술이 있어야만 해결해 줄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병화본을 찾아오는 사람들, 혹은 연락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병화본이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거절을 했는데도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적으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재능이라든가, 재능은 자신의 실력이죠. 또 사업 관련으로 큰 변화가 들어옵니다. 본인이 또 능동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지금 시기인데요. 새로운 직장에 이력서 지원을 내가 하거나 혹은 어떤 시험 이력, 라이센스가 필요해서 그 라이센스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현재 탐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 같은데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그쪽에 미리 이력서를 넣어둔다거나 아니면 주변에는 조용히 내가 비밀을 지킨 상태에서 도저히 지금 직장은 만족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거기다 몰래 이력서를 넣는 거죠.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헤드헌터에게 따로 연락을 해둔다거나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글자가 들어온 날에서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이 좀 불안해하는 상황을 많이 목격할 수 있어요. 특히 감정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분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분이 상당히 좀 애를 먹을 수가 있고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것을 무토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늘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고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서먹서먹해지고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분이 메시지 요청을 하시거나 전화가 들어오면 좀 피하게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변화를 겪는 중입니다. 스스로가. 기토분들 자체가 지금 현재 변화 중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인맥이 바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사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라던가 어떤 사람과의 약속이라던가 또는 어떤 물건의 구매에 관련된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안 지켜지는 하루가 될수 있고 기존 거래권의 약속, 계약 등이 취소될 수 있거나 혹은 무기한 기한 없이 그냥 보류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류된다고.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오늘 상당히 방해를 많이 받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집중이 전혀 안될 수가 있는 하루입니다. 멀리 피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계약처를 내가 찾으러 나가게 될수 있고요. 또 기존 인맥이 아닌 새로운 인연들과의 연락들이 자꾸 들어와서 전화기 자체에 오늘 불이 날수 있습니다. 계속 전화가 울리고 카톡이 삐용삐용 오고 전혀 몰랐던 사람들.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인데 뭐 방송 보고 연락을 줬다거나 아니면 인터뷰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계약, 뭐 다음 주에 한번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스팸성 문자. 그런 것들도 신금분들을 오늘 좀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가급적 꺼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회사 일이라던가 사업 관련으로 해서 개인적인 사생활, 개인 시간들, 소중한 주말이잖아요. 이런 소중한 주말에 이 개인 영역 자체에 희생이 따를 수 있는 날입니다. 회사 나오라고 통보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집에서 다음 주 월요일 새벽까지 일을 해오라는 등 아주 부당한 요청 요구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오래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수입니다. 계수분들은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내 아이가 될 수도 있죠. 남편이나 자식의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집안일이라든가 다른 일들도 이분들께 시켰을 때 굉장히 척척척척 처리를 해내시는 날이고요. 계수일간분들께는 360일 그 어느 날보다 환경이 굉장히 평화로운 날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스피드하게 군말 없이 필요 없는 말을 다 떨쳐내고 일관별 위주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달은 앞에 1월 달에 벌어졌던 일들을 마무리 짓고 수습하고 그리고 좀 제압하는 기운들이 많이 돌고 돌아요. 호랑이 기운이 일단 무인월이잖아요. 그래서 무인월 동안은 흐름 자체가 일단 중간기에서는 감춰져 있던 일들이 드러나는 상황이고 또 무토는 앞에 기운들을 때려잡는 상황이고 이제 기존 상황들은 이 앞에 14일이 지나고 나면은 16일 동안의 갑목 구간이 이제 올라올 텐데 갑목에 있어서 비로소 부정한 일들, 어두웠던 일들이 먹구름처럼 이제 뒤집혀질 상황이 생길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온갖 소문들이 난무한 채 지금 뚜렷한 어떤 결과는 없고 저희는 미디어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습니다. 일단 2월 하순은 가봐야 됩니다. 2월 하순에 되어서야 뭔가 좀 결과들이 나올 것 같고 또 운적으로도 이제 묘월이 되어서야 펼쳐지겠습니다. 인월은 지나야 합니다. 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갑목이 이제 수령하는 이 16일 동안의 일들이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이 영상 바로 녹화 올리고 나서 밤 10시부터 잠깐 또 실시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맞는 분들은 방송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제겐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영상은 출처만 밝혀주신다면, 뭐, 블로그라던가, 개인 홈페이지 같은데 이제 퍼가셔도 됩니다. 공유해나가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에서 퍼갔다는 것, 그것만 출처를 퍼가신 곳에서 이렇게 밝혀주시면 됩니다. 저작권 전혀 위배가 안 되니까 제 영상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